지난 2011년 여름, 인간극장 제작진은 충북 음성의 한 아파트를 찾았다. 차이 많이 나네. 갓난 아기들의 우렁찬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곳. 영웅 호걸의 집이었다. 아니에요. 내 쌍둥이에요. 얘네 형이 들으면 화내요. 아직 안 와서 그렇지. 둘째, 셋째, 넷째만 있는 거예요, 집에. 얘가 우리 첫째 아들 윤태영이요. 우리 태영이의 영, 태웅이의 웅, 태호의 후, 태거리의 걸 해서 이렇게 넷이 합치면 영호걸이에요. 특히 900g의 작은 몸으로 27주 만에 세상에 나온 태영이는 숱한 생사의 고비를 넘기며 애를 태웠다. 결혼 후 좀처럼 아이가 생기지 않았던 은정 씨와 수일 씨. 시험관 시술을 거쳐 어렵게 품은 아이들은 놀랍게도 네 쌍둥이였다. 병원에선 산모와 아이들 모두 위험하다며 선택 유산을 권고했지만 은정 씨는 누구도 포기할 수 없었다. 정말 얘 콩알보다 작을 거예요 아마. 근데 이게 이렇게 심장 소리는 어른같이럼 쿵쿵쿵 뛰는데 어떻게 이거를 유산시킬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생명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인간극장과 만났던 내 쌍둥이 영웅 호걸의 육아 일기는 그야말로 전쟁이었다. 할머니의 이모까지 온 가족이 총동원됐지만 날마다 체력의 한계가 찾아왔다. 내 새끼는 가 보지나 남의 새끼 같은 못 본다니까. 돈 주고 보는 것도 못 봐라. 진짜요. 돈 주고 보는 것도 못 봐. 아, 이제 기어 들어가는데. 그렇게 가족의 헌신과 사랑 속에 무럭무럭 자란 영웅 호걸. 내 쌍둥이를 처음 만난 이후로 어느덧 10년의 세월이 훌쩍 흘렀다. 지금 우리의 영웅 호걸은 얼마나 컸으며 또 어떻게 살고 있을까? 10년 만에 다시 찾은 영웅 호걸의 집. 애들한테 지금 안 일어나면 밥 못 먹는다고 밥 없다고. 일어나자. 영, 밥 먹어야지. 태호? 아, 태걸? 태호 어디 갔어? 일어나. 밥 먹어야지. 야, 너 오늘 하루 종일 아빠랑 놀아야 되잖아. 그러네. 일어나. 태걸이 일어났네. 우와! 아, 안녕 가실래? 야, 태호는 어디 갔냐? 진작에 몸을 피한 꾀돌이 태호. 너 왜 여기 와 있어? 아니. 빨리 일어나. 안 돼. 이거 네 이불이야? 엄마 거잖아.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고 무려 네 쌍둥이다 보니 아침에 아이들 깨우는 데만도 하세월이다. 유일하게 알아서 일어나는 태웅이는 벌써 식사 중이다. 엄마 근데 아침에 이렇게 밥이 맛있을 수는 없는데. 맛있는데. 그치? 몇 시 일어났니 오늘은? 5시쯤에 일어났는데 6시 전이었어. 그래도. 그럼 배고프면 하지. 열심히 먹어. 어제 굉장한 우위를. 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성격도 습관도 모두 다른 아이들. 식성도 제각각이라 일일이 물어봐야 한다. 고기는 안 줘도 돼? 김치는? 줘. 김치 주고 두부 줘?
고기 안 먹어? 고기 하나만 줄까? 야, 치킨에서 내 애기만 먹는 애들마다 잘 먹는 뭐 부위 이런 게 달라요. 근데 이거 다 외우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주면 어떤 애는 나 이거 안 먹는데 왜 줬어 이렇게 하고 어떤 애는 엄마한테 더 달라고 하고 이렇게 아이들의 뜻을 최대한 존중해주는 은정씨다. 어느새 훌쩍 자라 올해 11살이 된 영웅 호걸. 새학기엔 초등학교 4학년이 된다. 왜 이렇게 빨리 일어났어? 그냥 눈을 저절로 일어났는데. 야, 거짓말 치지 마. 머리에서 일어나라고 해야지. 누나? 아침잠이 유난히 많은 태영이는 아빠 품에 안겨 나와서도 여전히 비몽사몽이다. 막내, 잠 깼어요? 맞아, 막내 아니야, 첫째야? 응. 첫째인데요. 행동은 막내랑 똑같아요. 막내가 되고 싶은 첫째. 아무리 그래도 이 집의 진짜 막내는 엄연히 서원이다. 출근 준비에 아이들 수발까지 몸이 열 개라도 부족한 은정 씨. 엄마, 누구 보셔? 알았어, 먹고 있어봐. 이거 거의 매일 이 정도는 나오고요. 건조기가 있어서 좀 일이 훨씬 수월해져가지고 엄청 감사한 제품. 계속 이런 건 발명되어야 되는 것 같아. 잠깐, 누가 뭐 하랬지? 영이 배고프댔지? 태물아, 너 왜 어디 갔어? 은정 씨가 빨래를 꺼내놓으면 마치 유적 발굴하듯 양말을 찾아 신는 쌍둥이들. 이제 서둘러 등교를 해야 하는데 어쩐 일인지 태영이는 느긋하기만 하다. 태영아, 학교가 준비 안 해? 아, 나중에. 나중에요. 학교 가기 싫어? 당연이죠. 그리고 쟤는 학교에서 가져온 책을 못 찾았대요. 네, 됐죠. 내가 선생님한테 버려서 어차피 저한테 이 책 주지 말라고 해. 어차피 다 잃어버리니까. 이거 다 있어야 돼요. 여보, 사회. 이거요. 많아. 아, 그냥 대충 다섯 개 어린 잡아서. 영희 책이 다 어디 갔어요. 요거 남았어요. 걱정하는 건 아빠뿐. 가방이야 비었거나 말거나 마냥 신나고 즐거운 아이들. 까딱하면 지각이다. 아빠가 나설 차례다. 웅이. 빨리 가방 메고 나가. 태호? 가방 메고 나가라고. 아니야. 올라. 학교 가기 참 힘들다. 아, 오늘은 그래도 양호한 거예요. 안 싸웠잖아요, 별로. 영희는 안 가려고 이제 막 떼쓰고, 웅이는 빨리 나오라고 늦는다고 떼쓰고. 출근하는 엄마에 막내 서은이까지 온 가족이 함께하는 등교길. 지역에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서 중단됐던 수업이 다시 시작돼 2주 만에 학교에 가는 길이다. 너무 좋아, 학교 가니까. 엄마가 학교가? 아니, 너가 가는데 좋아. 암초가 왜 안 돼? 암초? 일터 가까운 엄마가 먼저 내린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 잘 갔다 와, 태우 안녕. 아빠 빨리 출발해. 안녕. 안녕, 잘 가, 자기야. 집에서 학교까지는 차로 15분 거리. 쌍둥이들의 등하교는 날마다 아빠 수일 씨가 책임지고 있다. 잘 오겠습니다. 잘 갔다 와. 좀 더 가까운 학교를 놔두고 거리가 있는 이 학교로 찾아온 데는 나름의 이유가 있다. 그 유치원 지원을 했는데 둘은 되고 두 명은 떨어진 거예요. 추첨제래 가지고.
그래서 여기저기 알아보다가 이렇게 네 명 다 받아준다 해가지고 그래서 여기 지원을 하게 된 거고 그때부터 이제 쭉 인연이 돼서 다닌 거죠.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한숨을 돌리나 싶었는데 수일 씨의 하루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다. 야, 우리 빨래개기 놀이 할까? 아니. 재미없어. 재밌어. 일로 와봐. 아빠랑 하자. 아빠가 해. 같이 하자. 아. 수건만 그래, 네가 그럼. 수건은 두 개밖에 없으니까 두 개만 개면 되겠지. 걘 다음에 한 근 해야 돼. 네 쌍둥이에 막내 서운이까지 다섯 아이를 키우다 보니 날마다 빨래가 산더미처럼 쏟아진다. 그래도 지금 이게 줄은 게 아침에 씻으면서 여기 빨래 나온 거에서 골라 입거든요. 그러면 그건 안 개도 되니까. 짝이 없는 게. 발이라도 달렸는지 늘 짝이 안 맞는 양말들. 짐작하는 바가 없지는 않다. 아침에 누가 잘못 신고 갔을 수도 있어요. 그 영희가 그런 짓 되게 잘하거든요. 우미랑 태거리는 뭐 짝 안 맞으면 안 신거든요. 다음은 아이들 방을 청소할 차례. 와, 이 밑에 뭘 이렇게 넣는 거야 도대체. 온갖 잡동사니가 끝없이 나오는 침대 밑. 화수분이 따로 없다. 심지어 우와, 이런 이거 태영이 교과서인데 책 잊어버렸다고 아침에 막 저기 하더니 여기 있네. 어제 저녁부터 찾아 다녔거든요. 다른 애들은 가방 다 싸놨는데 여기가 방인지 쓰레기장인지 구분이 안 갈 지경. 별게 다 방 안에 들어와 있다. 돌도 있어요. 애들이 가끔 돌도 잘 주워 오거든요. 신기하게 생겼다고. 10년 만에 다시 찾아간 네 쌍둥이네 집. 지금 놀자, 일로 와. 10년 전과 비교해 가장 크게 달라진 건 뭐니 뭐니 해도 영웅 호걸에게 귀여운 여동생 서은이가 생겼다는 점이다. 난 왜 아빠랑 다르게 생겼어? 우리 둘이 똑같으면 안 돼. 왜? 그게 이상한 거야. 시험관으로 어렵게 얻은 네 쌍둥이와 달리 서은이는 선물처럼 찾아왔다. 계획한 건 아니고요. 어느 날 생겼더라고요, 갑자기. 지금 생각해보니까 아주 저희가 선택할 일은 아니지만 잘한 것 같아요. 집안에 딸 하나 있는 게 집안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애교 만점, 딸내미 키우는 재미는 아들 쌍둥이 키우는 맛과는 확실히 다르다. 뜻하지 않게 전업주부가 된 지도 벌써 석 달째. 수희 씨는 요즘 굴착기 기사 자격증을 따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거 뭐라 그랬더라? 아이고, 이 용어도 순수하네, 순수.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다 나와 있네. 다행히 얼마 전 필기시험은 합격했다. 20년 가까이 병원에서 보호사로 일했던 수일 씨. 간호사로 근무하던 은정 씨도 같은 병원에서 만나 인생의 동반자가 됐다. 다니던 병원을 퇴직한 건 2년 전. 큰 한정식집의 관리직으로 직장을 옮겼는데 코로나19 여파로 문을 닫으면서 일자리를 잃고 말았다. 회사를 그러니까 제 의지가 아니라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의해서 일을 못하게 된 건 처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좀 멍해달아야 되나?
좀 처음 받아들이기 힘들더라고요. 이 상황들이. 저희가 이제 식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생계를 또 책임져야 되는 가장이잖아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생각이 제일 먼저 확 와닿았어요. 뜻밖의 실직으로 충격이 컸지만 인생 후반전을 위해 수희 씨는 새로운 도전을 결심했다. 그가 용기를 낼 수 있었던 건 아내 덕분이다. 저보다 어떻게 보면 더 불안할 건데 계속 좀 쉬어야 된다.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나를 위해서 좀 쉬면서 다른 걸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를 해준 게 너무 감사하고 큰 힘이 됐던 것 같아요. 그 시간 동네 치과에서 근무 중인 은정 씨. 아이 다섯 돌보는 것만도 벅찰 텐데 은정 씨는 거의 일을 쉬어본 적 없는 생활력 강한 엄마다. 애들 이제 키우면서 직장 생활하는 게 좀 어느 순간에는 힘들 때가 있어요. 애들이 아프거나 이제 어느 누구한테 이제 도움을 청할 수 없는데 내가 뭔가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럴 때는 좀 힘든 거 있는데 그거는 이제 모든 엄마들의 고충인 거고 모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의 힘든 부분이어서 뭐 내가 아이를 다섯인데 이거까지 하는 게 그게 힘들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수희 씨의 갑작스런 실직으로 외벌이 가장이 된 은정 씨. 경제적인 부담이 클 법도 한데 은정 씨는 씩씩하기만 하다. 만약에 걱정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쉬는 거를 동의 안 했을 것 같아요. 바로 뭐라도 하게끔 해야지 않아? 또 저도 불안하니까 아무리 제 마음을 숨기려고 해도 뭐 입에서 이미 말이 나왔을 텐데 저랑 저희 남편이 우린 그냥 80세까지 일하는 걸 하자. 그냥 이 지금 막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그때까지 하는 걸로 생각하고 하다 보면은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좀 쉬어야 돼라고 하는 거죠. 그날 오후 학교를 마치고 온 네 쌍둥이에 서은이까지 다시 모였으니 집안은 난리법석. 오빠들을 쥐락펴락 꼼짝 못하게 하는 서은이다. 티격태격 서로 다툴 때도 많지만 도무지 심심할 틈이 없다는 게 아이들 많은 집의 장점이다. 그런데 이 소란 속에서도 조용히 독서를 하고 있는 태웅이. 책이 이렇게 집중이 돼? 그냥 신경을 안 쓰면 되는데요. 진짜? 옆에서 동생들이 막 시끄럽게 해도 신경 안 쓰요? 어차피 계속 봐도 상관이 없는데요. 하지만 혼자만의 평화도 잠시. 태웅이를 아이들이 가만둘 리 없다. 온갖 방해 작전에도 해탈한 표정으로 책을 읽는데 네 쌍둥이로 살아온 11살 인생 내공이 보통이 아니다. 뒤늦게 상황을 파악한 수희 씨가 해결에 나서보지만 쉽지 않다. 나와. 아니야. 아, 얘가 먼저. 야, 책 보는데 방해하면 어떡해. 얼른 나와. 야, 이제 가져갔어. 아니야. 태호, 빨리 나와. 야, 간식 좀 줘. 아니, 근데 다리 걸리게 할게. 어디 있어. 자고로 참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 태웅이에게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발 먼저 깎자. 반대 발. 이쪽 발 먼저. 흥분도 가라앉힐 겸 아이들 손발톱을 정리해주는 수희 씨. 100개예요, 100개. 그리고 깎을 때 제 것까지 깎거든요. 그럼 110개, 아 120개구나. 발 줘봐. 개성 강한 내 쌍둥이. 반응도 각양각색이다. 아야, 아 거기 살이야. 살 아니야. 아 아파.
알았어. 이제 고맙고 봐. 손톱 깎이가 닿기도 전에 아프다, 살려달라, 엄살이 늘어지는 셋째 태호. 너 모범생이잖아, 모범생. 새끼 밥가락은 안 깎을게. 조용하고 차분한 넷째 태거리는 겁은 나지만 꾹 참고 기다리는 아이다. 자, 다음. 아빠, 응. 나 배 아파. 야, 영아. 너 영아. 멀쩡하던 배가 손톱 깎을 때만 갑자기 아파오는 태영이. 갑자기 배가 아파, 영아? 네. 손톱 깎을 때만. 손톱 깎으려 그러니까 왜 갑자기 배가 아파? 원래 며칠 누가 팍 누르는 느낌. 그런가 하면 태용이는 손톱을 깎던 발톱을 깎던 무념무상이다. 그래도 너 발톱이 많이 안 자랐다. 태태 무인데. 태용아, 너 손톱 언제 깎았어? 응, 어제 밤. 어, 손톱은 아주 잘 깎았다. 잘 깎았는데, 오, 웅이, 너 이제 스스로 깎아도 되겠다. 됐어. 응. 합격. 와. 가끔씩 깎을 날에는 지들이 깎는다고 이렇게 냅두라고 막 이렇게 이게 내가 계속 다 깎아줬던 건데 이제 내 손길이 필요 없는 건가? 그러면 시원섭섭한 느낌 그런 것도 있어요. 때가 되면 저무는 태양처럼 아이들이 커갈수록 부모의 역할도 저물어갈 것이다. 퇴근한 엄마와 함께 반가운 택배가 도착했다. 잠깐만 나와주겠니? 잠깐만 하나. 영웅 호골이 목이 빠져라 기다리던 바로 그 택배다. 아이고 택배에 할머니가 보냈대요. 어, 이건 무거운데. 야, 인형, 인형. 내가 아까 혼자 들었는데. 무겁지? 옹알이 하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새 무거운 짐도 번쩍번쩍 들 만큼 자랐다. 할머니 사랑이 가득 담긴 택배는 아이들에겐 보물상자나 다름없다. 놔줘봐. 여기 옆에 놔줘 이거는. 야, 할머니가 방법이 난로 진화하고 있어. 계란을. 저희 어머니가 요즘에 양계장에서 일을 하시는데 거기서 이렇게 나오는 계란들이 있어요. 어머니가 이 계란을 보면서 저희 애들 먹이고 싶으시니까 이거를 보내시는 거예요. 어쩔 땐 쌀에다 해서 넣어가지고 보내셔보고 해보고 해보고 해서 지금 이렇게 진짜 안 깨지고 와요. 엄마 내가 잘라볼래. 어찌나 꼭꼭 싸매 보내셨는지 무려 전남 보성에서 온 달걀이 상처 하나 없다. 애들 한 판씩 해서 다섯 판 보내신 거 같아요. 곳간이 든든해졌다. 이거 아껴서 먹으면은 뭐 한 달도 먹는 거고요. 그냥 우리 부자다 하고 그냥 먹으면은 한 판 우습죠 뭐. 할머니는 한 달에 한두 번씩 꼭 이렇게 반찬을 만들어 보내주신다. 넣어야 돼. 얘는 내가 얘기한 도라지. 며느리 거 하나 왔어. 며느리 잊지 않으셨어. 와, 좋겠다. 아들 건 없나? 어머니가 키웠고 애기들 이제 그 미숙아부터 해서 애들을 보호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어머니가 하셨으니까 어머니도 그때 얘기하셨는데 아들보다도 더 그렇다고. 아이고, 큰일 났어. 넘칠 것 같아. 할머니가 쏟은 정성과 시간 덕에 한동안 반찬 걱정을 덜었다. 거실에선 아이들의 회의가 한창이다. 어, 야, 색깔 종류별로 아홉 개씩 먹으면돼. 7, 9, 6, 13 나왔어. 알아. 옐로. 수첩까지 꺼내들고 비장하게 머리를 맞댄 이유. 레드. 할머니가 보내주신 간식을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서다. 13개로. 실라먹으면 아홉 개씩 먹으면 되고요. 근데 색깔 보면 애들이 색깔을 다 좋아하는 게 있어서 그거도 해야 돼요.
나 주황색만 잔뜩 할 거야. 알았어. 네, 내 거 맞지? 이제 가져간다. 아니. 엄마 무슨 색깔로 할 거야? 나는 빨강. 빨강? 빨강. 응. 내 거 여기다 다 줘야 돼. 엄마 난 알록달록 할 거예요. 야 아빠는 왜 안 물어봐? 아빠 뭐? 아 야 만지지 마 아빠 뭐? 아니 만지지 마. 가뜩이나. 야 아빠는 남는 걸로 줘. 알았어. 야 아홉 개 골라가. 아빠는 소원이랑 똑같이 알록달록. 와 이제 수세야지. 웬만한 건 알아서 해결하는 영웅 호괄. 얘네들끼리 규칙 같은 게 있어서 서로가 이렇게 힘 합쳐서 하게 되니까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누구 하나 서운하면 애들이 이게 안 돼, 진행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다 얘기 들어보고 누가 이렇다 하면 다른 방법으로 해보고 누가 또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 또 다르게도 해보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가 굳이 개입해서 할 때도 있죠. 유혈 사태가 나고 이러면. 이제 저녁을 먹어야 할 시간. 그런데 난데없는 요리 대회가 열렸다. 엄마 이렇게 잘라? 된장찌개 먹을 만큼 서운해. 이건 물리는 거. 엄지 조심. 오늘의 요리 주제는 바로 감자. 그래 알았어. 태호야 근데 이 칼은 아니라니까. 너 많이 다쳐봐서 알면서 그래? 이 칼이다. 그 칼도 아니야. 저거. 이 칼이다. 그 칼이 많이 안. 몇 개는 안 잠길 거고. 내가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너. 엄마 걱정은 듣는 둥 마는 둥. 태호는 뭘 하려는지 감자를 난도질해 놨다. 이거는 죽 해야 돼 죽. 감자 죽. 야채 죽이지 그럼. 야채 죽. 넌 죽 해라 그럼. 어 그래 야채 죽. 맞춰 이 정도다. 성격 급한 태용이는 벌써 요리 완성 직전. 메뉴는 감자 채볶음이다. 그냥 평범하게 마셔도 돼, 민지가. 아, 이렇게 피자집만 하면 되나? 너가 잘 볶아놨나? 저는 마음 편히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하고 대신에 이제 안전사고만 안 되게 뭐 해보라고 하고 있어요. 얘네들은 재밌어 하니까요. 일단 막 아주 특별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것만 해도 재밌어 해서.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건 최대한 함께하고 도와주는 것이 은정 씨와 수일 씨의 양육 철학이다. 사실 부모 입장에선 참 번거로운 일. 그냥 부으면 돼서 붓기만 하면 돼. 이거 붓자 빼고. 잠깐만. 더디고 귀찮아도 부모가 기다리고 도와주는 만큼 아이들은 자라난다. 이제 적고 싶은 대로 적으면 돼. 서훈아. 왜요? 계속 적고 있으면 팔이 너무 아플 것 같은데? 괜찮은데요? 재밌어요. 드디어 서은이표 카레가 완성됐다. 윤서은이 거다. 서은이 거 갈게. 여기. 서은이 밥 얼마큼 줄까? 맛있죠? 겉보기엔 꽤나 그럴듯한 모양새. 고사리 손으로 직접 만든 카레 맛은 과연 어떨까? 어때 서은아 맛이? 똥맛이에요. 맛있다. 똥맛이에요. 끓여? 그래. 야 조심해. 잠깐만. 자 불 켜주세요. 받아. 문 열어. 이번엔 태호의 채소죽을 조리할 차례. 오늘 요리 대회의 마지막 메뉴다. 어느새 푹 끓은 채소죽과 함께 은정 씨의 보조 업무도 끝이 보인다. 태호 자리로 가세요. 사이 난리가 났다. 아, 맞아. 네 쌍둥이 중 가장 입이 짧은 태호. 뜨거워요. 태호야, 근데 너 뜨거운 거 되게 잘 먹는다. 원래 뜨거운 거 아예 못 먹는데. 역시 네가 만들어서 맛있구나. 다행히 입에 맞는 모양이다. 이만하면 오늘 요리 대회는 대성공이다. 저녁 설거지를 마친 수일 씨가 새로 쌀 포대를 연다. 한창 크는 사내 아이들이 넷이니 쌀독이 바닥을 보이는 날이 점점 잦아진다. 이렇게 가득 채워도 금방이다.
한 3주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빨라져요, 지금. 아, 진짜요? 쌀을 불 때마다, 어? 분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와, 이제 앞으로 더 자주 붓게 생기셨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잘 먹으니까 좋죠, 뭐. 세상에 내 새끼 입에 밥 들어가는 것만큼 보기 좋은 게 없다더니 옛말 그런 것 하나 없다. 지금 이제 앉혀놔야지 내일 아침 먹거든요.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애들 챙기고 밥까지 하려면 시간이 되게 촉박해요. 그래서 지금 쌀 씻어놓고 이제 아침에 밥 대게 예약 시간 맞춰놓으면 애들이 아침밥을 먹고 학교에 갈 수 있어요. 아시로 제포. 그날 밤 아이들이 거실에 모두 모였다. 시작한다. 하나 하면 이렇게 구부리고 둘 하면 피는 거야. 하나. 하나야 태우야. 단체로 벌이라도 받는 것인지 수희 씨의 구령에 따라 일제히 팔굽혀 펴기를 하는 아이들. 자, 왼손 주세요. 그런데 갑자기 태호가 울음을 터뜨린다. 이기고 싶은데 뜻대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속상한 태호. 그런데 이번엔 태웅이가 슬그머니 일어나 화장실로 향한다. 사나이 체면에 눈물을 보일 수 없었던 태웅이. 왜 뭐가 억울했어? 엄마 애들이 잘하는 것만 해요. 아, 애들이 잘하는 것만 해서 웅이가 억울했구나. 괜찮아, 가서 씩씩하게 하면 되지. 웅이도 이기고 싶었어? 응. 심기일전 다시 도전이다. 웅이 이제 준비됐어요? 무릎 위로. 이건 돼? 아이들마다 잘하는 게 다르니 불평이 없도록 종목을 바꿔줘야 한다. 이번엔 꽤 선전하는 태웅이. 태호도 이건 자신 있는 눈치다. 아, 그럼 무릎에 걸쳐야지. 아니, 언니. 나도 아웃됐어. 너도 아웃됐어. 시작한 지 좀 됐어. 얘들아, 힘 안. 일로와. 태웅이의 방해 공작에도 잘 버텨낸 태호와 태웅이. 우리가 잘하는 게. 아, 우리 서훈이 그대로 멈춰있고. 들어서. 우린 다리가 튼튼하나 봐. 여유도 잠시. 또다시 태용이가 탈락의 고배를 마신다. 아, 오케이. 뭔가 잘했어. 3분 굉장히 잘했어. 서훈이. 최후의 2인이 된 태호와 서훈이의 진검승부. 흔들림 없는 서훈이는 세상 편안한 표정이다. 결국 중심을 잃은 태호가 또 지고 말았다. 잠깐 태호, 너 왜 우냐? 우는 척 하는 거야? 아니, 내가 이겼잖아. 너 질 수 있는 거잖아. 아, 가라고. 하지마, 슬픈 애를 왜 그래. 아니, 태호랑 근데 잘했어. 오랫동안 잘했어. 아, 내가 이길 때까지 계속해. 내가 이길 때까지. 봐봐, 너도 지금 끝낸 거야. 아, 그래, 지금 끝이야. 봐봐, 누가 올라와봐. 아, 형님 아우하는 서열이 없어서일까. 경쟁심도 남다른 영웅호걸이다. 저희가 이제 첫째고 첫째니까 첫째에 대한 이런 거 그 뭐지? 무게를 주지 말자. 태어날 때도 이제 영희가 그
뭐 첫째 애가 막 잘 버텨줘가지고 뭐 형 동생들이 잘 태어났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이제 영희가 가지게 되는 그 무게가 아무래도 생기겠다 해가지고 저희가 첫째 둘째 셋째로 가지 말고 그냥 친구로 가자라고 했었거든요. 서열이 정해져 있으면은 아 내가 동생이니까 형부도 약간 못 된다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얘네들은 딱 동급생들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친구끼리도 뭘 하다 보면 아 친구한테 지금 되게 속상해잖아요. 그런 마음일 것 같아요.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잠자리에 들 시간. 각자의 침대를 찾아 들어가는데 태용이 혼자만 외로이 다른 방에서 이부자리를 편다. 무슨 일일까? 응아, 근데 너는 왜 여기서 혼자 따로 자? 애들이 계속 불 크고 떠들어서 시끄러워서 밤을 잠을 못 자요. 그래? 그리고 계속 혈압을 나요. 태용이가 잠자리 독립을 하면서 빈 침대는 오빠들 바라기 서은이 차지가 됐다. 이렇게 깔고. 자 우선 그것만 보고 자자. 잘 시간이 되니 이제서야 책을 읽겠다는 청개구리들. 오늘 일찍 자기로 했잖아. 자 불 끈다. 바이. 자 어두운데 글씨 보면 어떻게 되지? 하긴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은 게 사람 마음이다. 영일이 와봐요. 끝났다. 엄마 잠깐 이게 아니고 팔뚝이랑 배 좀 보여주겠니? 아이고. 헬페스 좀 들어갔지? 배. 배 말고. 원래는... 저녁마다 은정 씨는 태용이 몸 구석구석을 살핀다. 엄마가. 피곤할 때 올라오는 거라 이게 터져요. 그럼 이제 딱지 생기고 또 없어지는데 이제 피곤하면 면역이 떨어지면 헬페스가 나온다고 알고 있어요. 영아 등 봐봐 등. 등? 안 나는데? 등도 있을 때 있으니까 등 없지? 다행히 다른 곳은 이상이 없다. 지난번에 등. 또 영희가 잔다 그래놓고 몰래 책 늦게까지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이게 뻘럭뻘럭해지니까 그럴 때도 일찍 재워야 되고 이런 거 있어요, 영희는. 900g 남짓의 작은 몸으로 27주 만에 세상에 나온 태영이. 주요 장기가 채 여물지 못했던 탓에 4개월을 인큐베이터에 머물며 큰 수술을 두 번이나 받았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역시 조산으로 인한 후유증 중 하나. 숱한 위기를 이겨내고 이만큼 건강하게 자란 태영이가 수희 씨는 고맙기만 하다. 영희가 어렸을 때는 지금 이 상태가 제 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형제들끼리 똑같이 막 뛰고 이렇게 놀 수 있는 거. 영희가 그 병원에서 퇴원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뇌쪽 수까지 그 바이러스로 다 감염이 돼가지고 정상적인 생활을 하긴 힘들 거라고 그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지금 이렇게 뛰는 건 진짜 축복이죠. 이렇게까지 건강하게 잘 뛸 줄을 몰랐어요. 밤새 한방눈이 쏟아진 이튿날 새벽. 고온이 잠든 쌍둥이들은 아직 꿈나라를 헤매고 있다. 그런데 벌써 일어나 세수까지 하고 나오는 태용이. 누가 깨우지 않아도 이 시간이면 일어나는 태용이는 아침형 인간이다. 시원하게 냉수 한 컵 들이켜고 방으로 들어가면 태용이만의 아침 일과가 시작된다. 자고 난 이부자리부터 정리하고 이제 옷 갈아입어야 되세요. 옷을 꺼내 입더니 문제집을 챙겨 들고 책상 앞에 앉는 태용이.
수학 없었지요. 이거는 어제 산 거예요. 한 장만 하면 되는데 그냥 심심해서 많이 했어요. 내일 모레 수능 앞둔 수험생처럼 집중력도 좋은 태용이다. 아침 일찍 일어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초가 하고 있을 때 애들이 일어나서 여기 와서 방해해요. 그리고 알려달라고 해요. 늦게 하면. 그래서 방해 안 받으려고 일찍 가는 거예요. 목표량을 끝낼 때마다 꼬박꼬박 표시하는 것도 잊지 않는다.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뒤늦게 잠에서 깬 수희 씨가 태용이 방을 찾았다. 알파벳 쓰기 하고. 흐뭇한 표정을 숨길 수가 없다. 오늘 보니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본인 아침에 하겠다고 아침부터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되게 대견하죠. 저도 못 일어나는데 아침에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매일 아침을 누구보다 알차게 쓰고 있는 태용이다. 다른 아이들도 깨워야 할 시간. 일어나서. 7시 넘었어요. 일어나요. 태걸. 태구라. 어우, 태걸이 일어났네. 아주 잘했어요. 태걸아, 7시 넘었어, 근데. 얼른 일어나야지. 태용이는 그새 엄마의 아침 준비를 돕고 있다. 핫꼬린. 오늘 아침 메뉴는 만둣국. 엄마, 이 정도면 돼? 좀 섞이게 해서 하면 되고. 됐다. 이거. 자, 만두 4개씩 더. 일찍 일어났으니 배가 고픈 태웅이. 목마른 사람이 우물을 파는 법이다. 아홉. 왜 배고팠나 보다. 당근이죠. 말 있으면 배고파져요. 알려준 대로 곧잘 하는 태웅이 덕분에. 됐다. 은정 씨도 오늘 아침은 여유롭다. 다 컸죠. 웅이는 빨리 밥을 먹어야 하니까 제가 빨리 밥을 안 주니까 웅이가 이제 저렇게 하나 둘 하다 보니까는 제 엄마 말 듣고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웅이가 늦잠을 잔 태호를 끝으로 모두 모인 아침 식탁. 태용이 덕분에 오늘 아침은 뜨끈한 만둣국을 먹게 됐다. 그런데 태호는 어디로 간 걸까? 덥다고 나갔는데. 주사 왔어? 야, 태호야. 왜? 왜 여기서 먹어? 더워. 아, 더워서? 그깟 한파 따위가 대수리야. 참으로 개성 넘치는 내 쌍둥이다. 밤새 눈이 많이 내려서 오늘 등굣길은 좀 더 서둘러야 한다. 영웅 호골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다. 첫 수업은 수학 시간. 학습지를 푸느라 태영이 머리엔 쥐가 날 지경이다. 야속한 태용이는 벌써 제출. 빠르네. 1학년 문제에서 식이 생각이 안 나요. 진짜야, 1학년 문제. 태영이와 태용이는 같은 반에서 공부하고 있다. 3학년이 두 반뿐인 아담한 학교. 옆 반에선 태호와 태걸이가 함께 공부한다.
네 쌍둥이로 태어났지만 아이들은 우열을 가릴 수 없는 저마다의 장점과 개성을 갖고 있다. 댄스 타임으로 변한 영어 시간. 갑자기 웬 강남 스타일인가 싶었는데 알고 보니 3학년 1반의 인싸들만 춘다는 알파벳 댄스란다. 매주 쳐요, 매주. 너무 귀엽고 예뻐서 그냥 두는 거예요. 언제 어디서나 흥이 넘치는 쌍둥이들이다. 수업은 끝났는데 중요한 마지막 관문이 남았다. 우와! 이게 틀렸네? 나머지 다 잘했는데? 이거 다시 들어볼까? 이건 다 했는데 여기 더 세게 틀렸어? 가사 해봐. 아무리 봐도 봤는데? 아직 학습지 제출을 하지 못한 태영이. 오, 됐다. 오, 됐다. 요즘 부쩍 수학에 자신감이 떨어져 고민이다. 다 어려워요. 근데 우리 갑자기 수학을 잘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수학을 못하게 됐어요. 누구나 부족한 게 있으면 잘하는 것도 있다. 중요한 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다. 3, 6, 18. 왜 뭐 이용하려고? 옳지. 잘했어요. 그다음 여기 볼까? 쌍둥이 이렇게 다른지 저 처음 알았어요. 웅이는 제가 수업 시간 하는 얘기를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받아 적을 정도로 굉장히 꼼꼼하고 해야 할 일을 꼭 해야만 자기 직성이 풀리는 아이고요. 영희는 아주 자유로운 영혼이고. 네. 그 책상만 봐도 여기는 누구 자리고 누구 자리인지 확 표시가 나요. 너무 매력 있고 재밌고 굉장히 창의적이에요. 책을 많이 읽어서 아는 지식도 굉장히 많고 수업할 때 항상 재밌는 발표를 많이 해서 가끔 힘들 때도 있지만 조금 뭐랄까 수업에서 활력을 좀 불어넣어주는 그런 친구들이에요. 네. 아빠! 골치 아픈 수학 학습지를 끝내선지 태영이 발걸음이 날아갈 듯 가볍다. 가자. 오늘은 집으로 가는 대신 특별한 놀이터에 갈 계획이다. 집에서 멀지 않은 개울가. 영웅 호걸의 아지트다. 올겨울 한파가 계속되면서 꽁꽁 언 개울이 천연 빙상장이 됐다. 이곳에선 누군가 버리고 간 페트병 하나도 더없이 재밌는 장난감이 된다. 위험하지 않아요, 여기. 얕아요. 요만큼. 자유로운 영혼 태영이는 자연과 교감 중이다. 영아. 네. 안 추워? 네. 안 네. 거야? 아, 이게 재밌어요. 저 재밌는 거 보여줄게요. 대부분 학원에 가 있을 도시의 아이들과 달리 네 쌍둥이들은 자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다. 아직 특별한 사교육을 하지 않아 가능한 일이다. 잠깐만 오빠 양말 좀 저기 하고. 2년 전 병원을 퇴직하며 받은 퇴직금으로 수희 씨는 중고 캠핑카를 장만했다. 아내의 반대가 있었지만 아이들을 위해 선택한 일이었다. 집에 애들이 계속 같이 있으니까 너무 싸우는 거예요. 많이 싸우고 또 답답해라 하고 요즘에 많이 못 나가잖아요, 밖에. 또 식구가 많다 보니까 데리고 다니기도 힘들고 그래서 좀 곰곰이 고민을 했죠. 제가 또 캠핑하는 거를 좋아하라 하고 그래서 그 옷가지를 좀 갖다 놨거든요. 서은이 거, 요거는 요 두 칸은 이제 쌍둥이 애들 거.
겨울이라서 지금 장갑하고 여기 양말 바로바로 쓸 수 있게 갖다 놨고요. 잠바도 몇 개 여분으로 갖다 놓고 많이 빠져서요. 안 그러면은 중간에 데리고 들어가려면은 전부 다 데리고 가야 되잖아요. 그럼 안 빠진 애들이 빠진 애를 엄청 너 때문에 우리 빨리 가야 된다고 이렇게 좀 그 핀잔 준다라나 그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갈아입으면 계속 끝까지 놀 수 있으니까요. 아이들의 시간을 어떻게 채워줄지 늘 고민하는 수인 씨. 얼음 위에다 돗자리 깔아놓은 얼음판에 나왔으니 어릴 때 타고 놀던 썰매 생각이 굴뚝 같은데 없으니 돗자리라도 태워볼 심산이다. 무거워? 어. 내가 도와줄게. 네. 하나, 둘. 잘해. 하나, 둘. 야, 너무 많이 타서 한 명씩 타야 되겠다. 뛰어. 이 없으면 잇몸이라고 돗자리 한 장으로도 아이들은 신이 난다. 지날 때는 힘들어도 돌아보면 금방이다. 10년 세월이 쏜살같이 흘렀다. 아빠 탈게. 아,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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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도와줄게. 가자. 미숙아로 태어나 애 태우던 아이들이 어느새 이렇게 자랐다. 몇 년 후엔 수인 씨를 태우고 달릴 만큼 또 훌쩍 자랄 것이다. 그날 오후 태호가 구석구석 돌아다니며 빨래를 모은다. 밖에서 놀았더니 빨래가 한 짐이다. 이것도 가져가야지. 엄마. 잘 집어넣어. 바구니 가득 담긴 빨래를 끌고 세탁기 앞으로 간 태호. 세탁기를 돌리는 것이 태호의 일이다. 야, 여기다 이것도 넣어야 돼. 섬유유연제도 여기다가. 거기? 아, 여기 피우는 줄 알았네. 이건 여기다 이만큼만 뿌면 돼. 알겠지? 응. 자, 받아. 아, 아빠가 다 가져. 응. 한 번 더? 응. 그렇지. 아이들은 한 가지씩 집안일을 하고 용돈을 받고 있다. 아야, 오케이. 아주 잘했어. 자, 이거 얹어놓고. 항상 해주고 나가지고 한 번씩 봐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해야 돼요. 대부분 다. 가만히 앉아있으면 다 되면은 애들이 이제 그냥 세상 되게 편하게 생각을 했잖아요. 그리고 하나하나 이렇게 배워가면서 본인들도 뭔가 이렇게 성취감도 느끼고. 넷째 태거리가 맡은 일은 거실 청소. 집안일은 스스로 선택하고 힘들거나 불공평하다 싶으면 언제든 바꿀 수 있다. 신나게 놀았으니 배가 고플 시간. 수희 씨가 저녁 준비를 서두른다. 아, 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먹을래. 근데 이 고등어는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나도 몰라. 참치볶음. 김오빠 좋아. 진정해라 얘들아. 김오빠. 니네 언제부터 굶었어? 한 3일 된 것 같은데. 잠깐만. 아이들은 배고프다 아우성인데 할 줄 아는 요리가 없으니 만만한 게 볶음밥이다. 메뉴도 고민이고 또 해놓고 안 먹을까 봐 그것도 걱정이 되고. 칼질만 봐도 짐작이 가는 요리 실력. 김치찌개용인데 한번 잘게 썰어가지고 넣어보려고요. 그래도 재료 푸짐하게 넣고 들들 볶으면 기본은 하는 기름의 마법을 믿어본다.
소음이로 태거리가 나섰다. 보라, 잘 되고 있네. 네. 요리엔 영 자신이 없는 수일 씨. 그도 그럴 것이. 음식은 다 여기 엄마가 했고 저는 설거지 담당이었거든요. 실직을 한 후 아이들을 돌보게 되면서 제일 곤혹스러운 것이 끼니를 챙기는 일이다. 당분간은 제가 이제 저녁은 계속 줘야 될 것 같아서 이것저것 계속 해보는 거예요. 이렇게 잘 하다 보면은 맛있어지겠죠. 밥을 또 양을 잘 맞춰야 돼요. 이게 잘못되면 모자라가지고 맨방 먹는 애가 생기거든요. 아이들 입맛은 귀신 같아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맛이 없으면 숟가락을 놓는다. 먹을 만은 할지 대망의 시식 시간. 오, 맛있어. 굉장한데요? 괜찮아요? 애들이 좋아할까요? 굉장히 맛있어요. 아, 내 손에서 이런 요리가 나오다니. 아빠가 뭐 보고 깜짝 놀랐어. 네. 너무 맛있어서. 너무 맛있어. 어때? 뜨거운 거 말고? 맛있지? 응. 얼마큼 맛있어? 엄청. 엄청. 자신감이 붙은 수일 씨. 영아. 쌍둥이들의 평가를 받아볼 시간이다. 웃는거리는 둥이가 되고 싶지 않잖아. 배도 물론 고팠겠지만 영웅 호골은 그야말로 폭풍 흡입. 연신 숟가락을 밀어 넣느라 정신이 없다. 영웅아, 어때? 맛있어. 영인. 아무튼 맛있어. 볶음밥 어때? 맛있어. 아, 오늘 아주 대성공인 것 같아요. 아, 뭐가 성공인데? 전에 한번 전에도 볶음밥을 한번 만들었었거든요. 그때는 애들이 한 숟갈씩 먹더니 다 숟갈 놓고 가더라고요. 밥그릇에 구멍 나기 전에 얼른 더 채워줘야 한다. 뭐 영이 더 줘? 응. 푸짐하던 볶음밥이 순식간에 바닥났다. 조금 남을 줄 알았는데 다 먹겠는데요. 요게 이제 마지막이야. 자, 아빠가 또 해줄게. 그거 먹고. 두부 많이 줄게, 누나. 응. 두 그릇을 먹고도 아쉬운지 밥풀 하나까지 박박 긁어대던 태거리는 이제 주걱까지 훑는다. 태호가 돌려놓은 빨래를 꺼내오는 건 태영이의 몫이다. 건조기에 넣는 거 도와줘, 아빠. 어구. 영이. 응. 아주 잘했어. 이야. 굉장히. 오늘도 부집하고만. 먼지 버리고 잠깐만. 올게. 자, 가서 저기 쓰레기통에 먼지 잘 버리고. 아빠가 빨래 누구 있을게? 응. 인정 많고 배려심 많은 태영이는 설렁설렁 대충 하는 것 같아도 맡은 일은 제대로 해내는 아이다. 아주 잘 버렸어. 야, 영이 오늘 몇 번째 하는 거지? 두 번. 두 번째 하는 거야? 네 번, 다섯 번.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이들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는 수일 씨. 알바하고 있다. 집안일을 하나씩 시키면서 요거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경제관념을 심어주는 거죠. 요거 네가 일주일 동안 일한 돈으로 산 거야. 하면서 이제 본인이 그거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마트 가서 사고 싶은 걸 사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제 자기가 일한 거기 때문에 좀 더 물건에 애착도 가지고 있고. 자, 됐어. 닫고. 어, 그리고요? 응. 내가 어떻게 하냐고. 네. 이제 기다려. 그렇지. 아주 잘했어. 백지장도 맡으면 나은 법인데 교육까지 되니 일석이조다. 그날 밤. 엄마가 이제 신나네. 그래? 근데 미끄럽대. 태거리와 둘이서만 집을 나서는 수일 씨. 밤이 깊어가는데 대체 어디로 가는 것일까? 형아, 좋아? 응. 얼마큼 좋아? 많이. 많이? 응.
여름에 보고 못 본 거 같은데, 그지? 1년. 1년? 1년 안 됐지. 그러면 여름에 봤잖아. 어, 봤다. 왕팬이죠. 왕팬이에요? 태거리한테는 뭐 엄마만큼 좋은 것 같아요. 두 사람이 도착한 곳은 시외버스 터미널. 이곳엔 무슨 일로 왔을까?